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들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이 시각 서울의 한 도심에서 일어났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일본 거무로 뭐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그 남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 오늘 법원 앞에 이 피의자 모습이 드러났는데 목소리 그 영상 한번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매일 만나고 사람들 도검해가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있었던 걸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조금 급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유심히 들으셨습니까? 피의자가 죄송하냐는 기자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임재 변호사님, 저희 잘못 들은 겁니까? 이 피의자가 뭐 질문을 잘못 들은 걸까요? 저희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 정말 유족들의 그 참담한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는데 예.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뭐라고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태였죠. 이 가해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 왜 그랬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뭐 비밀 스파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약 검사 왜 거부했다는 질문에 비밀 스파이 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체? 그렇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심신미약,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인가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은 하고 있지만 그 답변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짜 자기네 속마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답답하고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 피해자가 어쨌든 안타깝게 숨을 거뒀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이 전신다발성 좌절창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칼에 온몸이 많이 베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인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일본도를 통해서 이제 무참하게 사례가 된 그런 사건인데 국과수에서 이제 사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발성 좌절창이라고 한다면 다발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찔리고 베였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다출혈이 발생해서 저혈압 현상, 쇼크 현상이 와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제 국과수의 부검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이 피의자요. 이상한 말을 방금 했던 이 피의자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올해만 7번이나 경찰에 신고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기 관련한 문제로서 신고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유의 신고가요. 올해만 7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거의 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차례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총기 관련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총과 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도 이상 현상을 보여서 이상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이 주거지뿐만 아니라 종로구 일대에서도 신고가 들어갔던 적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떤 이 이상의 제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적극적으로 뭐 치료를 권한다거나 내지는 보호관찰 처분 등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굉장히 또 아쉬움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런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는 없었고 이번에 일본도라는 이제 흉기죠. 당시는 장식용으로 신고를 했지만 이제 흉기를 무참하게 휘둘러서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동안 좀 뜸했던 것 같은데 뭐 최근 더워서 그런가요? 장가 기자, 좀 최근에서 이런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엊그제 밤 9시쯤에요. 이 수원시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집에 가던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이 피해 학생이 곧바로 몸을 피해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목격자에 따르면 이 10대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하더라. 그리고 이 경찰관이 오길래 목격자가 아, 저 사람이 칼을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가려고 합니다라면서 경찰관에게 알려줘서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자, 얼마 전에는 40대 남성 장모 씨가 흉기를 들고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서 사람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예. 자, 왜 경찰서 민원실에 와서 소란을 피웠나 한번 알아보니까요. 자,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고 28cm가량의 이 접이식 흉기를 들고 주변인들을 협박을 한 건데 자, 현장에서 바로 경찰 방호 요원에 의해서 검거는 됐습니다. 장 씨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자, 그런데요. 이 범행 당시 장 씨가 사용한 흉기는요. 이미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MJ 변호사님 어쨌든 오늘 이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 뭐 당연히 구속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구속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대성, 얼마나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 총칼로서 결국 사람을 살해한 그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이제 함께 고려가 되게 되는데 이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구속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저 아무 죄 없는 이웃을 무참하게 살해한 저 피의자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했는데 멍당한 처벌 받기를 보겠습니다.